네, 보셨듯 가스 폭발까지 더해지면서 사고 현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맞은편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위력도 컸습니다. 계속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건물에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왕복 4차선 맞은편에 있던 건물 유리창이 와장창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 서둘러 골목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죽기 살기로 뛴 거지만 나도 겁이 나니까 계속 펑펑펑펑펑펑 막 이러는데. 5층 건물 안에 있던 입주 상인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사고 트럭이 덮친 과일 가게 쪽에선 두 명이나 숨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을 치면서요. 네, 상가건물. 다 치쳤다. 네, 벽돌 좀 무너지기 쉬운 정도. 인근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사고에 이웃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치료를 받느라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